벽엔 아직도 기집애 같다는 말을 욕으로 한다면서 아직도 게이 같다는 말을 욕으로 한다면서 아직도 아무도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모른다면서 음악하는 슬릭이라는 사람입니다. 내가 이렇게 랩을 잘한다 보여주는 겸 지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인권 같은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어요. 가사에다 써서 랩을 했죠. 내가 뭔데 이런 말을 하고 다니냐,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, 나는 미움받는 건 싫은데. 언제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요. 저도 제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예요. 두려움이고 뭐고 그 마음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. 그건 나중에 와요. 사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해버리고 아 어떡하지 이렇게 돼서 마음에 집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하나의 개인이고 제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저의 세상을 바꿀 수는 있죠. 그래서 저는 저의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택했고, 내 노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.